안녕하세요. 황세란 유엔균 발효 연구원입니다. 오늘은 아기를 위한 그 철분을 갖다가 보조해주는 그런 보완해줄 수 있는 음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. 오늘 하실 거는 뭐죠? 먼저 오늘은 쇠고기 숙성시키기부터 제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. 모유를 먹는 아이들은 만 6개월부터,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는 아기는 만 5개월부터 이제 이유식을 시작하는데 철분이 많이 부족해지는 시기입니다. 성장에 필요한 만큼의 철분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매 끼마다 철분이 풍부한 우리 고기, 육류를 이제 첨가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이 쇠고기입니다. 쇠고기 같은 경우는 아기들이 이제 소화시키기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유인균을 활용해서 쇠고기를 숙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. 자, 그럼 여기 자, 소고기. 예, 그럼 재료부터 제가 설명드릴게요. 아주 간단합니다. 먼저 안심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. 부위는 사실 뭘 해도 상관없지만은 안심이 가장 부드러운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안심을 제일 먼저 먹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거는 100g이고요. 이거는 무를 준비하시면 됩니다. 무는 즙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갈기 전에, 무를 다듬기 전에 한 100g 정도를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가 유인균이 필요합니다. 아주 간단합니다. 먼저 요 안심, 요 쇠고기를 준비를 하시는데 기름기가 많은 부분은 어머님께서 직접 이걸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. 기름기가 좀 없는 부분을, 아기들은 기름기 지방 부분을, 지방 성분들을 소화시키는 게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기름기가 없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좋아요. 이것을 먼저 사고 나면은 저희가 찬물에 핏물을 뺍니다. 핏물을 빼는데 직접 다지시는 것이 편한 어머님들은 직접 다지시면 되고요. 사실은 이제 만 6개월 해도 엄마들이 출산을 겪고 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팔에 많이 무리가 갑니다. 모든 재료들을 다져야 되는 이유식 경우에는 쇠고기도 다져서 해라 하면은 엄마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세요. 그래서 좀 믿을 수 있는 이제 정육점에 가셔가지고 원하시는 부위를 고르시면서 요거는 아기 뭐 중기 이유식에 먹일 거다 하면은 다 전문가 분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다져주실 겁니다. 다진 소고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. 네. 그리고 다진 소고기 하셔도 되는데요. 사실 이제 핏물을 좀 빼려 하면은 가져와야 되겠죠. 네. 사가져와가지고 핏물을 빼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. 이제 직접 다지는 게 아무래도 좋긴 합니다. 그래서 이제 핏물 먼저 제거하고 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,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걸 첨가를 합니다. 한번 해볼까요? 근데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이 다지기 전에 핏물을 뺀 안심에다가 바로 요거를 숙성시키는 방법이 있고요. 만약에 우리 아기가 좀 아토피가 있어요. 또는 아기가 소화를 잘 못 시킵니다. 장이 약합니다 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미리 다져 놓은 이 소고기를 숙성시키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다지는 것도 할 수 있지만은 다지기 전에 쇠고기 안심을 숙성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이렇게 밀폐 용기에다가 소고기를 두시고요. 무를 강판에 갈아주세요. 갈고 난 다음에 건더기까지 쓰게 되면은 이제 이걸 막 털어내야 되고 또 씻어내야 되나 하는 그런 이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강판에 간 것을 3배나 면보에서 짜줍니다. 요즘은 멸치. 멸치 육수내는 보가 있어요. 거기에 딱 넣어가지고 꽉 짜시면은 아주 깔끔하게 짜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무 100g을 갈았더니 요 정도 양이 나옵니다. 요 정도 양이 우리가 무즙을 활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일단 무즙의 소화 효소가 풍부합니다. 그래서 그것이 처음 육류를 접하는 아기들이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도 하고 또 연유 작용도 하고요. 그 다음에 균을 바로 여기에 넣게 되면은 골고루 섞는 것이 어렵습니다. 균 자체가 분말 형태이기 때문에 이 균을 좀 녹이는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가 무즙을 쓰는 겁니다. 자, 이 무즙에다가 유인균을 1티스푼 넣어주시고요. 물로 젖어주세요. 이렇게 녹여줍니다. 유인균이 찬물에는 잘 녹지 않습니다. 그래도 막 녹지 않는다고 해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지. 이렇게 녹았습니다. 어느 정도 저어주시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고기에 뿌려줍니다. 자, 한번 뒤집어 볼까요? 네.
이렇게 해서 균을 싹 이렇게 두면은요 얘들이 저절로 풀어집니다. 예, 이렇게 풀어지니까. 자, 이렇게,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밀폐 용기에 담아서 보관을 하시는데 실온에 두실 경우에는 30분 정도 두시면 되고요. 냉장 보관하실 경우에는 3시간에서 좀 더 부드럽게 하고 싶으시면은 하루 정도까지 괜찮고요. 여름 같은 경우는 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실 겁니다. 그런 경우에는 상온 숙성보다는 냉장 보관하시면서 숙성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소고기 아기를 위한 소고기 숙성시키는 거, 그 과정을 한번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